나무는 고여있고자 하지만 바람이 멈추질 않고 자식은 어버이를 오래 봉양하고 싶지만 또 세월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하는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만고의 철칙인 것이고 또 그 철칙 앞에서는 석가 달마도 그렇게 가셨고 공자 맹자도 그렇게 가셨습니다. 오늘 안동호인 김훈일 영가께서 49일 전에 입장하셔서 오늘 49일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시간이란 눈 깜짝할싸게 지나간 것이고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만 특별히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만인에게 공이 적용되는 만고의 철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훌륭했던 성인도 또 위대한 영호벌도 다 그렇게 왔다가 그렇게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깨우쳐야 할 가장 큰 의문이고, 그 이상 높은 법문은 또한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세월의 흐름과 인생의 무상 속에, 또 각자의 지은 인연에 따라서 위대한 성인과 그리고 부처님과 이렇게 인연이 돼서 천년의 숭고한 그런 훌륭한 성지에서 최후의 이별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또한 불행 중 또한 큰 다행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러한 부처님 인연을 더듬어 보면은 자제분들이 불신이 있어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지장경을 사경하고 또 금강경을 사경을 해서 오늘 소대에서 함께 소각하게 된 그러한 마음의 준비, 정성을 기울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부처님과의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러한 인연은 그 중에서도 또한 소중하고 값진 것이 아닐까. 세월이 흘러서 인생의 무상의 혈취 앞에 가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남은 자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최선의 길이 어떨 것일까? 부처님께서는 효도에는 세 가지 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살았을 때 세상 법 따라서 부모를 봉양하고 돌아가신 후에 세상 법대로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보통 효도이고, 살아서 부모의 뜻을 거슬리지 않고 돌아가신 뒤에 그 또한 부모의 이름을 빛내준다면 그것은 큰 효도다 그랬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도 그 자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돌아가신 지 오래된 부모에게 욕되게도 할 수가 있고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후에도 부모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몸가짐, 마음가짐과 세상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멀리는 우리 선조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아래로는 자자 손손에게도 다 해당되는 일이다. 그래서 참으로 큰 효도를 하려면은 돌아가신 뒤에도 정말 화려한 인생을 살아갈 줄 아는 것, 이것이 두고두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훌륭한 효도가 있는데, 살아있을 때 지르기 가르침, 바른 법, 참되고 바른 이치, 그 바른 이치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세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바른 법으로 인도해 준다면 이것은 참으로 훌륭한 효도다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온갖 주의주장도 많고 가르침도 많고 종교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것이 삶과 죽음과 그리고 이 현실을 제대로 꿰뚫어보고 그것을 새로 깨달아서 우리 중생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느냐 하는 이 문제에 봉착해서는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비진리인가 참으로 쉽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많은 주의 지장과 좋은 가르침 중에서도 늘 살피고 살펴서 바른 이치를 가르치는 그 가르침으로 인도한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효과는 없다. 그리고 돌아가신 뒤에도 삶과 죽음의 문제를 꿰뚫어보는 그런 그 성녀의 가르침에 의해서 천도를 해드리고 사후 일을 그런 참되고 바른 이치에 의해서 처리를 할 줄 안다면 그보다 더 큰 효도는 없다. 그렇습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잘 봉양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은 세속 사람들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 인생과 또 세상의 바른 가르침에 의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것, 이건 알고 보면 대단히 소중한 것이고, 자신이 그렇게 했거나 부모가 자식에게 했거나 한다면 그것은 그보다 더 값진 일은 없다. 어떤 물질적 풍요보다도 사실은 더 위대하다. 방금 금강경에서 읽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이 하늘 땅만 하는 금은 보화로서 부모를 위해서 쓰고 세상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도 인생과 이 우주의 참다운 이치를 꿰뚫어본 그 가르침을 제대로 가슴에 심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더욱 값진 일이고 공덕이 뛰어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치에 눈을 뜨지 못하면은 그런 진리의 가르침이 아무렇지 않게도 서툴러서도 안 되게 생각이 들지만은 그런 이치에 눈을 뜬 사람에게는 그런 말이 결코 헛된 말이 아니고 과정된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옛날 담마대사가 중국에 오셨을 때 양나라 무제라고 하는 임금이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불교에 심심이 많아서 절도 많이 세우고 스님들 교육도 많이 시켜서 불교를 아주 흥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담마대사에게 자신이 탑을 많이 세우고 절을 많이 세운 그 공덕이 얼마나 많습니까? 라고 하니까 담마대사는 소무공덕이다. 전혀 공덕이 없다고 한 아주 유명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양자 무제라고 하는 그 임금이 가시적인 그런 그 불사와 그런 공덕에는 눈이 열려 있었지만 진정 형상 없는 가르침 진리에는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고단도 가치 있는 진리의 눈을 뜨라고 하는 달마대사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인생과 세상사에 대해서 잘 알고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어찌 보면 눈뜬 장면과 같이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설거머니 부처님은 그 화로운 태자의 지위를 허지적거리듯이 버려버리고 출가의 길로, 출가 수도의 길로 나셔서 큰 깨달음을 이루시고 3000년의 세월 동안 온 인류의 스승으로서 삶과 죽음의 바른 이치를 가르쳐서 오늘날까지도 동서고금을 방문하고 위대한 스승으로 존경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행히 안동의인 김훈일 영각께서 직접 간접으로 불연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성스러운 도량에서 이 세상과 마지막 이별하는 49제를 지내게 됐습니다.
불교에서 보면은 깨달은 눈으로 보면 우리 육신이 죽음을 맞이했다고 해서 다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49일까지 당신 인연 따라서 당신 지연 업 따라서 마지막 떠나는 기간을 49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깨달은 눈으로 이 영혼의 세계, 삶과 죽음의 세계를 깨뜨려 오신 깨달은 부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정말 이 생을 마지막 간직하는 날을 49일째 되는 날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데 이미 꿈을 깬 지도 오래고 그날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꿈의 내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꿈에 대한 미련을 쉽게 못 버립니다. 몸은 이미 꿈과 관계없는 활동을 하고 있으나 마음은 늘 그 꿈에 미련이 남아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육신은 알고 보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 그걸로 끝이지만 그러나 이 육신을 끌고 다니는 이 주인공은 쉽게 그렇게 다음 생을 맞이해지지가 않습니다. 못다한 인연들이 있고 하신 사업에 대한 그리고 남은 가족들에 대한 여러가지 지인들과 친지와 온갖 사회활동과 인연을 맺었던 그러한 일들이 어찌 쉽게 떠나지겠습니까? 육신이 죽었다고 그렇게 쉽게 떠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해서 49일 동안 미련과 어떤 머뭇거림으로서 우리 주변을 맴돌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 대장경의 진수만 모아놓은 이 49의 제식물을 통해서 미래한 가르침을 들려드리고 그래서 마음을 가볍게 해드리고 더 이상 이 생에 미련을 갖지 않고 어떤 지루한 인연도 잃어버리고 이것으로 끝이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서로가 가벼운 마음으로 다음 생을 맞이하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이 49제의 본래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족도 더 이상 연연해 하지 말고 가는 사람 붙드는 것과 마찬가지고 또 가시는 분도 더 이상 이 세상사와 그리고 이 생에 맺었던 모든 가족과 모든 인연들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마시고 오늘 다음 생을 맞이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치를 49제를 지내는 동안 반복해서 70제를 지내면서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육신을 벗어나서 영혼만이 오롯이 있으면 육신을 가졌을 때보다 7배나 더 영혼이 맑고 청량해지고 비록 빨리 열리는 금강경도 빨리 외우는 연물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아주 밝은 영혼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있을 때는 육신의 문제에 끄달려서 너무 흐려있고 그렇지만 이 육신을 벗어버리면 얼마나 홀가분 하겠습니까? 살아있으면서도 우리가 저 멀리 미국을 생각하면 순식간에 미국을 갔다 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육신을 벗어나버리면 영혼의 세계에서는 정말 현실로 그렇게 활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내용들도 어떤 본문의 이야기도 다 듣고 이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부처님과의 깊은 인연이 있어서 유족들이 좋은 법공양을 또 마련을 했습니다. 49제에다가 그 법공양까지 더해서 많은 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기회로 또 삼아서 이보다 더 훌륭한 인연을 얻지 않을까. 오늘 동참하신 여러분들에게, 동참해서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올리는 이 복궁에는 임재록이라고 하는 아주 희대의 훌륭한 선지식인 임재 스님의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공양 올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요즘 불교를 배우는 사람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고 바른 견해를 구하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상대고 바른 소견. 만약 상대고 바른 견해만 얻는다면 나고 죽음에 물들지 않고 가고 몸으로는 자유로워 수승함을 구하지 않아도 수승함에 젖어 온다. 하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고 죽음에 물들지 않고 가고 몸으로는 자유롭다. 있습니다. 우리는 얽히고 설킨 온갖 인연들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생사 문제입니다. 나고 죽음의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생사 대사라고 하죠. 또 이런 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대들은 또한 그림자를 조종하는 사람을 확실히 알라. 그림자를 조종하는 사람을. 우리 육신은 그림자요. 그림자를 조종하는 사람. 우리 육신은 인형이라는 인형을 조종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49제에 참여하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눈으로 모든 사람을 분별하고 또 말도 할 줄 압니다.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근본이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삶의 모습이 도를 닦는 이들의 도화가 쉴 것이다. 도를 닦고 안 닦고 모든 사람이 다 도화가 쉴 것이다. 그대들의 지수화풍 이 4대로 만들어진 이 육신은 법을 말하거나 법문하는 소리를 들을 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비위 간단도 말을 하거나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 그러면 평민 허공이 말을 하는가? 허공도 말을 하거나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말을 하고 말을 들을 줄 아는가? 우리는 귀가 있어서 듣는다고 하고 눈이 있어서 본다고 하겠죠. 그렇다면 돌아가신 분도 귀가 있고 눈이 있으니까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돌아가셔서 땅 속에 묻혔거나 아니면 한중의 제가 됐거나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49제를 진행한가? 바로 그에 대한 해답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눈을 통해서 보죠. 눈이 나쁜 사람은 안경을 통해서 그를 보듯이 또 귀를 통해서 듣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귀만으로는 못 듣습니다. 그것은 그네들 눈앞에 명백하고 뚜렷한 아무 형체도 없이 홀로 밝은 이것이 바로 말을 하고 말을 들을 줄 아는 것이다. 영역 공명한 것입니다. 그들 영각께서도 바로 이 점 때문에 49제를 지내고 연구를 들려드리고 법문을 들려드리고 경제를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거짓이고 실제하지 않는 일이라면 하루에 그런 일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형체도 있지만은 홀로 깨끗이 밝은 바로 이것이 말을 하고 말을 들을 줄 알다. 만약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곧 부처님과 더불어 하나도 다르지 않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이다, 조사선이다, 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그 능력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그 능력에 대한 깊은 이해만 있으면은 바로 이제부터 승소, 남녀, 노소, 유식, 무식, 하등의 차별 없이 그대로 성녀,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이 인재를 밝히고 있습니다. 부처님도 그 능력을 가지고 부처가 됐고, 공자맹자도 그 능력을 가지고 공자맹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천도해드리는 영각께서도 바로 그 능력으로 평생의 많은 사업을 하셨고, 교육사업까지 하셔서 이렇게 오늘 성리하게 많은 분들이 추모하기 위해서 동참했습니다. 그게 육신으로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면 육신을 가진 사람은 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한 무덤, 한 마음, 그 주인공이 있어서 그 주인공을 여하히 활용하고 개발해서 사용하느냐에 한 데 따라서 성인도 되고 공부도 되고 그 사람의 삶이 거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바로 그러한 위치를 모셔두고 그 위치에 맞게 모든 삶과 죽음의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감께서 부디 이 사실에 눈을 뜨시고 이 사실에 확신을 가지신다면 그야말로 걸거질거리던 몸뚱이 이제 고장나고 늙고 병든 몸뚱이 다 벗어던져버리고 새로운 삶을 활발발한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서 무상계에서 표현했듯이 평안을 정말 기쁘고 환희로운 일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자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부처님과의 깊고 훌륭한 인연을 그렇게 회양하셔서 참으로 일생에 어떤 좋은 인연보다도 부처님과의 이러한 인연이 가장 값지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정말 쾌활하게 새로운 생을 풍요롭고 지혜롭게 맞이하신다면 참으로 이 천도제의식이 의미있고 보람되고 또 동참한 많은 분들에게까지 큰 회안으로 발전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남은 명불을 이제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 천도제의식입니다. 우리 그런 영각께서 그리고 남은 우리 보내드리는 이웃들께서 그리고 친지 많은 인연 있는 여러분들이 정성 들여서 마음을 기울여서 정성을 쏟아준다면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선도제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걸 안동 부인 김호일 영각께서 이 인생 공덕으로 무한생 극락하시기를 빕니다.